아, 구독! 딱! 아,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지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제가 지금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심한 기침을 해요. 제 몸이 아픈데 여러분들, 아픈데 이렇게 촬영하는 저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랄.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분쇄기에 여러 물건들을 갈아보았습니다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분쇄기 다들 아시죠? 분쇄기는 바로 무엇이냐? 회사의 서류나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하면서 다 싹 떼 없애버립니다. 그것을 바로 분쇄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분쇄기에 여러 가지 물건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분쇄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et's go.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바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구인데요. 와, 그냥 쾌락스 내는데? 자, 와, 자, 리모컨도 박세나고요. 야, 분쇄기가 진짜로 무서운 거구나. 저게 손가락 들어가면 그냥 아예 손가락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뭐야, 춥박수 아니야 이거? 어머나, 아 진짜? 와, 야, 춥박수 개발 세라는데 그냥? 오, 신기하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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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살짝 좀 야했습니다. 에이그, 썩은 놈. 자, 면도기 사라지고요. 아, 분쇄기가, 어 뭐야, 저 엑스박스 패드 아니야? 아니, 분쇄기가 이렇게 강하다고? 우와. 아니, 이 정도라고 분쇄기가? 아, 진짜? 저, 이거 뭐야, 변기통 뚜껑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와.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분쇄기가 진짜 위험하네. 일단, 농구공도 사라지고, 일단은. 어, 뭐, 농구공은 충분히 사라질 수 있고. 자. 드롭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와, 사라지는 거 봐. 와, 너무, 어머. 어머, 뭐야? 아니, 방금 그냥 팍 터지면서 그냥. 와. 야, 패치도 그냥 사라져버리죠?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분쇄기라는 게. 야, 그냥 모든 걸 없앨 수 있구나. 와, 옥수수도 그냥 갈아버리죠? 야. 아,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네. 자, 이번에 또 캔을 집어넣는데요. 판타. 이야, 나는 분쇄기를 써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어, 종이나 그런 거를 몇 번 갈아봤는데, 제가 이런 거는 안 넣어봤죠, 당연히. 근데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뭐야? 아, 방금 멀쩡한 야구공을 그냥 부셔버렸습니다. 뭐, 레전드고요. 자, 색연필인가요? 뭐, 색연필 사라지고요. 자, 빗도 그냥 부셔버리죠. 자, 치약도 그냥 부셔버리고요. 와, 진짜. 어, 누텔라도 그냥 가버리버립니다.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어, 누텔라도 그냥 부셔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과자를 부시는데요. 와, 그냥 과자는 뜯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라져버려. 레전드고. 와, 근데 저 분쇄기. 아니, 분쇄기가 답은, 뭐, 수박도? 야, 수박 갈리는 거 봐, 천천히. 와, 결국엔 수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파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 와, 수박도 그냥 싹 다 갈아버리네, 그냥. 레전드네. 자, 이게 뭐죠? 저 호떡인가요? 자, 일단 먹을 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뭐, 봉지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이거 뭐야? 아, 상자. 종이 상자 같아요. 원래 종이 같은 거는 워낙 잘, 갈립니다, 분쇄기에. 어, 저도 이 종이를 분쇄기에 많이 갈아봤고, 야, 뭐야, 럭비공?
아까부터 보니까 농구공 뭐야 이거? 와! 살짝 뭔가 좀 잔인한데 이거? 와! 아니 이거 진짜 찍은 사람도 대단. 와! 그냥 사라져 버리죠? 와! 야, 근데 그 찍은 사람도 진짜 제정신 아닌 건 확실해. 스파이더맨 스케치북도 갈아버립니다 그냥. 야, 그다음 뭐죠 이거? 뭐야 성냥이냐? 우와 뭐야? 뭐야? 아 진짜? 어 불 붙은 거 실화야? 어 이거 우와 뭐 분쇄기에 성냥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불이 붙습니다 그냥.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저. 와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뭐야 혹시 스마트폰을? 아 이거 그거는 마이크. 자 마이크 그냥 분쇄되고요. 자 또 한번 공을 집어넣네요. 와 그냥 공은 그냥 바로 탁재. 뭐야 이거 장난감이네 이거네. 우와 우와 아 뭔가 좀 불쌍하다 좀. 와 점점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하지만 위에서 넣어주면은 바로 그냥 분쇄까지 해버리겠죠? 저 사람도 좀 무섭나봐. 손을 조심하고 있어. 손 잘릴까봐. 와 그냥 사라져버리죠? 와 이거 진짜 이거 걸리면 지옥이야 그냥 이거는. 어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오래 걸리네. 자 야 진짜 분쇄기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분해해버리니까 와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마 손끌락은 그냥 바로 사라질 것 같아요. 손끌 집어넣으면 진짜 그만큼 정말 위험한 아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죠 자동차가. 야 자동차 장난감이 점점점 분쇄가 돼버리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와 처음에는 분쇄가 잘 안되는데 결국에는 무너지더니 아예 싹다 와 결국엔 죽네. 와 결국엔 진짜 비닐만 남았다 비닐만 진짜. 와 진짜 개레전된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로 손가락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분쇄야. 자 이번 호박인데요 할로윈인가? 볼까요? 우와! 우와 그냥 진짜 개박살 나네 개박살. 자 와 호박도 개박살 나고요. 이거 뭐죠? 뭐야 뭐니? 우와! 노트북을? 아 진짜? 어 멈췄다. 어 살짝 멈췄다가 분쇄기가 지금 다시 움직이는데 와 노트북 화면을 그냥 아예 분쇄시켰는데 와 아 진짜로? 와 진짜 키보드 자판까지 전부 다? 싹 다? 와 이거 리얼이야? 우와 와 기계까지 부실 정도면 진짜 사람은 바로 갈리겠다 진짜 이 정도면은. 와 와 노트북을 그냥 갈아버리네요. 와 이거 찍으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 내가 봤을 땐 비용 장난 아닌 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지금 가는 모습이 정말로 멋있습니다. 와 레전드고요. 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쇄기에 모든 물건을 집어넣었을 때라는 영상을 한번 시청해봤는데요. 단 한 개도 멀쩡한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파괴왕이라고 불러주고 싶네요. 와 분쇄기가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를 이 영상 보고 알게 됐고 근데 거기 만약에 분쇄기 사람 손이 들어간다 그냥 아예 사라지겠죠? 와 진짜 끔찍합니다. 역시 이런 기계들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신기하게 분쇄기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우리 호진 친구들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분쇄기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아셨죠? 친구들 절대로 가까이 마시고요 그냥 던지고 집어넣고 도망가세요. 아셨죠? 자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